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가 불법 부실 대출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금고를 믿고 거래해왔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금고 안이 금고 해산 소식에 출자금을 찾으러 온 조합원들로 붐빕니다. 지난 1980년 봉산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동부 새마을금고가 33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100억 원대의 불법 부실 대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고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실 대출로 인해서 그 단기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순손 누적되면 그것도 이제 회원들 특히 이제 원주 동부금고 거래하신 고객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신속하게 해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의 예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개 지점은 남원주 새마을금고가 합병 운영하기로 해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이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출자금 등 1억 5천여만 원은 10월 중순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여부를 떠나 30년이 넘게 이 마을금고를 믿고 이용해온 봉산동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해산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앵겨버렸으나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은행은 시중은행도 있고 뭐 저기 농협도 있고 은행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 40년 이상 키워온 금고 마을금고 없어진다면 봉산동 주민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것 때문인 거지. 새마을금고 강원지역본부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직원 2명과 대출자 등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